국내 최대 규모의 e스포츠 경기장을 가지고 있는 광주시가 자매 도시를 맺고 있는 일본과 베트남 선수들을 초청해서 글로벌 e스포츠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자매 도시의 우호 증진과 더불어서 e스포츠를 꿀잼 도시 광주를 만드는 데 있어 중요한 상품으로 키우겠다는 계획입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광주 e스포츠 경기장에서 글로벌 e스포츠 국가대항전이 열렸습니다. 종목은 피파 온라인. 경기는 한국 선수와 베트남 선수의 경기로 문을 열었습니다. 실제 축구 경기를 하듯 공격과 수비가 오갈 때마다 관중석에서 환호성과 탄식이 나옵니다. PC방에서 게임 하는 것보다 여기 와서 경기를 보니까 너무 몰입감도 있고 흥미진진한 게임인 것 같았습니다. 자매 도시와의 우호 교류와 e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해 개최된 이번 경기를 통해 광주시는 e스포츠 메카로 발돋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1,000석 규모의 주 경기장과 160석의 보조 경기장을 갖춘 국내 최대 규모의 경기장을 완비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소프트웨어를 채워나가면 승산이 있다는 겁니다. 강기정 광주시장도 앞선 지난 월요일 e스포츠 전문가와 대학생 게이머를 초청해 광주만의 특색 있는 e스포츠 대회 운영과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e스포츠를 논의하는 등 광주를 꿀잼 도시로 만드는 데 e스포츠를 대표 상품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e스포츠와 관련해서 우리가 지혜를 한번 모아보는 대화라는 자리를 갖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광주시는 또 내년 초 미국 ESTV와 e스포츠 글로벌 대회 유치에 대해 상호 협력하는 협약을 체결하고 고등학교 e스포츠 육성팀 창단 목표를 세우는 등 쟁걸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경기장이라는 훌륭한 하드웨어를 갖추고 있는 광주시가 걸음마 단계를 넘어 도약기를 맞이할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